이종목 후방 주의 시간입니다. 이건희 투자그룹의 이건희 대표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어떤 종목부터 우리 후방 주의 좀 해볼까요? 일단은 첫 번째로 강스텐 바이오텍을 보시면 어떨까라는 말씀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강스텐 바이오텍. 네. 네, 일단 이 회사가 5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대한 예정에 대한 공시가 나왔습니다. 네. 이 공시를 보면서 솔직히 그 개인 투자 입장에서 굉장히 안타까우면서도 굉장히 좀 슬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네. 싶어요. 일단은 공시를 보니까 주주 배정 후에 실권주 공모를 형태를 통해서 유상증자를 단행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좀 주목을 해야 될 게 시장에서 지금 신뢰를 잃을 가능성에 좀 굉장히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종가를 기준으로 5,060원인데 이 지금 발행한 유상증자 단가 자체가 4,000원대 초반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주주배정 후에 실권주 공모를 한 상황이고 자 그렇다면 기존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들만 사실상 휘말리는 네. 이러한 상황이 놓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걱정스럽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주주, 그 투자자 입장에서도 회사가 굉장히 매력적이고 그리고 포인트가 있는 사업 분야 영위를 하면 솔직히 투자할만 합니다. 네. 하지만 이 기업을 봤을 때에는 3년 연속 대규모 적자뿐만 아니라 영업이익률도 마이너스예요. 네.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신뢰를 사실상 잃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과연 이 주주들 입장에서 섣불리 이 돈을 투자를 감행할지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네. 자 추가적으로 이 회사가 갖고 있는 게 퓨어스템 RA가 코로나 치료제 관련으로 묶였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가 어떻게 보면 개발 중에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또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진행 과정이라든가 성공에 대한 가능성을 입증을 해야 투자하는 투자 입장에서 그걸 또 신뢰할 수가 있겠는데 바이오 특성상 그런 것도 비공개 아니겠습니까? 네. 굉장히 애매한 상황이에요. 네. 이에 따라서 저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주가 하락에 대한 부분에 대한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네. 강스텐 바이오텍 주의하시면 어떨까라는 말씀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마이크를 조금 위로 더 달아주시면 네. 목소리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잘 들어갈 것 같습니다. 네. 자, 강스텐 바이오텍 좀 지금 주의 좀 하자라는 말씀 주셨고요. 요런 지금 유상증자 요게 시장에 좀 반영이 됐네요. 오늘 16% 이상 폭락을 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고 다음 후방 주의할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아주 IB 투자 갖고 네. 왔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를 갖고 있는 이슈를 보유한 기업이죠. 네. 그 러시아 백신인 스푸트니크 V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현재 유니콘 기업이라고 불리는 이런 호텔 관련 기업, 숙박업 야놀자 관련 스타트업이 굉장히 투자를 잘하면서 또 그것을 성공으로 끌어오는 굉장히 투자계의 마이더스 회사로 지금 불리고 있습니다. 네. 이에 따라 주가가 많이 올라갔죠. 근데 이제 슬슬 차이 실험 매도 물량이 출현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앞으로 대기할 재료만 놓고 봤을 때는 지금 주가에서 더 치고 올라가지 않을까요? 일단 아니라고 봅니다. 네. 한 번쯤은 주가 차이 실험 물량을 뱉어놓고 한 번 더 밑에서 주가가 하락하면 싸게 주워가지고 2차 파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개인 투자 입장에서는 아무리 호실적과 어떻게 보면 재료가 대기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조심스럽게 좀 접근을 하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이제는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네. 앞으로 2차 파동이 나오기 위해서는 이 백신 플러스 양을자보다도 훨씬 큰 이러한 재료가 있어야 2차 대파동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아주 IB 투자가 이번에 거둬들인 그 투자 수익으로 어떤 분야에 또 한번 투자를 하는지 한번 눈여겨보시면 어떨까라는 말씀드리면서 일단은 주의하자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3거래일째 지금 빠지고 있고 오늘 또 9%의 폭락을 했습니다. 좀 주의할 필요가 있는 종목 아주 IB 투자였습니다.